안녕하세요. 별자리 강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초봄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봄 별자리의 메인 별자리인 사자자리부터 알아봤죠.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사자자리와 그 옆에 있던 개자리, 그 밑을 엄청 크게 지나갔던 바다뱀 자리, 육분위 자리, 컵 자리, 까마귀 자리까지 예,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이제 봄철 별자리고요. 봄철 메인 별자리부터 해서 우리 은하의 중심 쪽에 중심 쪽을 바라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네, 딥스카이들이 많고요. 봄철 별자리, 메인 별자리인 네, 목동 자리입니다. 이 별자리가 이제 목동 별자리고요. 목동 별자리 옆으로 머리털 자리, 사람 머리카락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 머리털 자리, 그다음에 그 밑에 아주 유명한 처녀 자리. 그리고 머리털 자리 위쪽으로 사냥개 자리. 네. 요렇게 알아볼 텐데요. 이 지금 네개 별자리에는 매시의 목록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네, 볼거리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일단은 봄철 가장 메인이 되는 별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동 자리고요. 양치는 사람을 목동이라 하죠. 예, 그래서 목동 자리고, 이게 왜 메인이 되냐면, 목동 자리 알파별인, 시간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네. 목동 자리 알파별인 이 아크트루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크트루스가 겉보기 등급이 0.15등급으로 봄하늘에서는 아마 가장 밝은 별일 거예요. 겨울철 별자리에서 또 밝은 것들이 뭐 겉보기 등급이 0등급대가 있었는데 굉장히 밝았는데, 이제 봄철에는 그만큼 밝은 별들이 하늘에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크트루스라는 별이 봄철 별자리로서는 아마 제일 밝을 거고, 그래서 이제 봄철 메인 기준이 되는 별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별. 봄 하늘을 딱 쳐다봤을 때 이렇게 밝은 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아크트루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고요. 이 아크트루스를 포함한 별자리가 이제 목동 자리라서, 그걸 기준으로 목동 자리, 뭐 머리털 자리, 처녀 자리 등등등 이제 별자리를 이제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아크트루스는 역시나 예, 저희가 많이 봤던 화면이죠. 네. 뭐 태양보다는 굉장히 많이 크고요. 이 적색 초거성의 진입 단계에서 보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기준이 되는, 크기의 기준이 되는 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크트루스. 그래서 리겔, 알데바란, 베테게우스, 안타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아크트루스에 비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어쨌든 그래도 태양에 비하면 굉장히 큰 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크투루스가 기준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 목동 자리는 사실 아크투루스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별자리긴 한데, 어떻게 신기하게 메시에 목록이나 딥스카이 관측할 대상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막그 아주 유망하지 않은 대상들은 굉장히 많지만, 유명한 대상들은 어떻게 경계상의 다른 별자리들한테 다 내주어 버렸어요. 경계를 참못 잡은 불쌍한 네, 별자리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봄철 메인 별자리이기 때문에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은 사실 이 목동 자리밖에 안 보여요. 봄철에는 굉장히 밝게 빛나기 때문에 목동 자리를 이루는 별들이. 일단 그래서 이 목동 자리의 인포를 한번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터블한 볼만한 관측 대상도 NGC 5466 정도밖에 없고요. 별그 아크트루스 하나 봤는데 이 이자르라는 별이 조금 이제 아름다운 쌍성입니다. 분리해내기는 쉽지 않은데 가까워서 아름다운 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도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별이고요. 이자르라는 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목동자리에서 볼수 있는 딥스카이가 아까 하나 있었죠.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아마 요 녀석이 아닐까 싶은데 NGC 찾아봐야겠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인포로 보겠습니다. 5466. 네, 5466 찾도록 하겠습니다. NGC 5466. 네, 사진은 뭐 이렇게 생긴 구상성단이고요. 구상성단 치고는 굉장히 좀 빽빽하진 않죠? 어디에 위치냐면, 네,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얘도 하마터면, 네, 다른 사냥개 자리나 이런 데 내어줄 뻔했네요. 네, 이 정도고요. 네, 그래서 목동 자리는 이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목동 자리 옆에 이제 별두 개로 이제 목동 양치는 사람이 이제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 자리가 있는데요. 목동 자리 그 신화 그림 안 보여드렸구나. 크게 연상은 안 되실 거예요. 네, 요렇게 목동입니다. 네. 그리고 사냥개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사냥개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두 마리인데, 두 마리 눈, 뭐, 이를 이어놓은 별자리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시 끄도록 할게요. 사냥개 자리입니다. 네, 사냥개 자리는 별도 두 개밖에 없고 메인별 알파별도 그렇게 밝지 않아요. 이름은 이쁜데 이게 또 유명한 별이긴 합니다. 코르카롤리라고 메인별 예 이것도 이쁜 쌍성의 별 중에 하나인데요. 알파별이 밝기 겉보기 등급이 2.89. 네, 이렇게 해서 약간 하나는 푸른빛, 녹색빛을 띠고 하나는 약간 노란빛에 가까운 또 예, 그런 빛이라서 색 대비가 아름다운 예, 이런 별이네요. 코르카롤리. 네, 이게 이제 사냥개 자리의 알파별이고요. 보시다시피 뭐한 3등급 정도라서 그렇게 막 밝지는 않고요. 근데 이 작은 이 별자리 안에 매시의 목록이 굉장히 많고 아주 멋진 대상들이 많습니다. 네. 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봄철 가장 대표적이고 환상적인 관측 대상 중에 하나인 매시의 목록 3번입니다. 네, 말이 안 나오죠? 네.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상성단이고요. 저는 이 대상을 그 대구경 쌍안경으로 처음 봤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늘에 어떻게 이런 게 있지? 약간 그때는 사실 구상성단이 뭔지도 잘 몰랐을 때라서, 망원경 이걸 딱 보고 나서는 아니 어떻게 이게 뭐지? 하늘에 무슨 은구슬, 옥구슬 같은 게 이렇게 있지? 막.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매시의 목 제가 제 입장에서는 매시의 목록 중에 가장 예, 좋아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M3번. 네, 이 M3번이 있고요. M3번은 어디에 있냐면 네, 이 사냥개 자리 요 밑에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목동자리에 더 가까운데 어떻게 이렇게
결자리를 분할하다 보니까 사냥개 자리로 이렇게 소속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 M3, 이 메시 3번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 이 아크투루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건 목동자리의 별자리라고 예, 그 관측 대상이라고 알기 쉬운데 일단 뭐 엄밀하게는 네, 이 사냥개 자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멋있죠? 이름이 있는데요. 월풀 갤럭시라고 네, 소용돌이 은하입니다. 두 개의 은하가 이것도 아마 뭐 합쳐지고 있거나 부딪히거나 충돌하고 있거나 혹은 지나가고 있거나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소용돌이 은하라고 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아름답고 보니까 하나는 좀 푸르고 밝고 하나는 좀 누렇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은하의 나이대도 많이 두 개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M51은 어디 있냐면요. 자꾸 돌아가죠? 아, 이게 천정부근이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좀 북쪽 하늘에 가깝죠? 네, 머리를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남쪽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요. 남쪽 하늘, 이 천정을 넘어선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존재하고요. 네, 이렇게 월풀 갤럭시 M51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별자리 많습니다. 여긴 메시 몽둥이 아주 많아서 M63 네 이거 얘도 이제 이름이 있는데요. 선플라워 갤럭시라고 해바라기 은하입니다. 얘는 은하 핵에 비해서 나선 팔들이 굉장히 풍성하죠. 제 느낌엔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핵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나선 팔이 뭐 어느 정도 보이는 정도인데 얘는 뭐랄까 핵도 핵이지만 나선 팔이 그냥 이 디스크 원반을 꽉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M63번 얘는 어디 있냐면 예, 이 선플라워 갤럭시 보이시죠? 네 사냥개 자리 몸통 센터쯤에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M94번 네 워낙 메시 목록이 많아서 네, 이 은하인데 이 은하도 색깔이 굉장히 희한하네, 그죠? 가장자리는 누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 딱 나선팔 두 개만 이렇게 푸른고 성운기 붉은 성운기도 있는 희한하죠? 꼭 늙은 은하에 새로운 세 줄기 두 줄기가 이렇게 새롭게 별들이 갑자기 태어나기 시작한 은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띠를 하나 두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니까 근데 보고 있으면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이것이 M94고요. M94는 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센터 있죠? 그 다음에 또 메시 목록은 이제 다 본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모양상이나 밝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NGC 목록인데 메시의 목록만큼 유명한 네 은하인데요. 얘도 이름이 있습니다. 네. 웨일 갤럭시라고 고래 은하입니다. 고래 은하. 그 바닷속에 이제 고래를 이렇게 드론 촬영해서 본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옆에 작은 은하가 하나 더 있는데 마치 새끼 고래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 고래 같은 그런 은하입니다. 마찬가지로 측면 은하고요.
측면 누나들이 이렇게 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밝기가 밝아서 네 안시관측하는데 이쁩니다. 경면 누나보다. 얘도 이렇게 한쪽이 좀 두툼하고 한쪽이 머리라는 느낌이 들도록 두툼하고 한쪽은 꼬리라는 느낌이 들도록 가늘어서 비대칭 은하고요. 정말 그 보고 있으면 고래가 연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얘는 이름이 웨일 갤럭시고 NGC4631입니다. 네 얘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사냥개 자리에 있는 유명한 별자리 딥스카이를 봤는데요. 지금 매시의 목록 다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매시의 목록 M106. 매시의 목록은 어느 정도는 다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멋진 대상이 많아서, 네. 인포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의 별자리입니다. 사냥개 자리가. 여기 M106이 있는데요. M106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 중간에 무슨 빨간 선들이 이렇게 쫙 뻗어나오는 게 보이네요. 이게 뭘까요? 신기합니다. 네. 네, 이전 수업까지는 은하는 하나도 못 보다가 갑자기 은하들이 막 나오니까 그냥 당황스럽죠. 봄철 별자리들은 은하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NGC4449 이것도 아마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별자리네요. 아 저기 은하네요. 이런 게 이제 불규칙 은하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휘감고 있고 약간 이런 모양이 이제 은하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무슨 뭐 손뭉치처럼 생긴 은하들이 있어요. 네. 불규칙 은하 NGC4449입니다. 그 다음에 예, 실버 니들 갤럭시라고 해서 예,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측면 은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NGC5005 굉장히 좌우 대칭이 잘 돼 있는 좀 손으로 그려놓은 은하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네. 뭐 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냥개 자리에는 볼 은하들이 굉장히 많고 은하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이 M3번 구상동산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냥개 자리를 다 보았고요. 아 이제부터 이제 말도 안 되는 은하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이 사냥개 자리 밑에 이제 머리털 자리라고 합니다. 학명으로는 코마 베레니치즈 네 코마 베레니치즈 네 학명이 이렇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머리털 자리 머리카락 자리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뭐 어떻게 머리털인지 뭐 잘 연상이 안 떠오르시죠? 보셔도 크게 감흥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털입니다. 또 뭐 신화적인 얘기가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건너뛰도록 하고요. 일단 머리털 자리에 별 세 개는 굉장히 밝기가 약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제일 밝은 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머리털 자리의 알파별인데 알파별이 4.3등급이에요. 4.3등급인 맨눈으로 밝은 하늘에서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정도의 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머리털 자리 별 3개는 이렇게 잘 보기 힘들고요. 잘 유심히 봐야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정말 또 멋진 대상들이 많고 은하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하면 이제 여기 숨어있는 딥스카이들이 쫙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머리털 자리 은하단 마카라인 체인이라고 하는데 마카리안 체인. 네. 머리털 자리와 처녀 자리 경계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엔 정말 망원경 쳐다보면 진짜 별만큼 은하가 많아요. 매시의 목록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또 매시의 목록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찾은 게 M60이 맞나? M59가 맞나?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모양이 특출나게 막 두드러지게 크다거나 멋있지 않고 얘네들은 다 작게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머리털 자리 머리털 자리에 대해서 이제 인포를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블랙 아이 갤럭시 M64 검은 눈동자 은하인데요. 뭐 왜 검은 눈동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근데 뭐지? 망원경을 보면 이 성감 물질, 이 구름 같은 요런 까만 부분 때문에 이게 은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은하 핵 중심이 좀 하얗고 나머지는 좀 까만 디스크로 보여요. 그래서 검은 눈동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블랙 아이 넵 갤럭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M64고요. 어디 있냐면 네,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있네요. 네, 블랙 아이 갤럭시.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좀 뭐랄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어떤 은하 같은 모습이죠. 다 원반처럼 생겨가지고 가늘고 얄쌍한 그죠? 네. 네,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얘는 이름이 NGC 4565라는 대상인데요. 4565 아마 이 녀석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죠? 네, 니들 갤럭시 이런 식으로 바늘처럼 생긴 이제 갤럭시들 다 니들 갤럭시라고 하는데 이 설명이 보면은 이제 가장 프로미넌트한 가장 유명한 그 엣지드 온 스피럴 갤럭시를 해가지고 엣지드 온 그러니까 측면에서 바라본 이런 예, 막대 은하 나선 은하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NGC 4565. 네, 그냥 봐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게 예, 구상성단 아까 M3만큼 멋진 구상성단인데요. M53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죠? M53은 예, 여기 있네요. M53. 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관측 대상 딥스카이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 밑에 하단으로 내려와 보시게 되면 네 무수히 많은 매시의 목록들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85 예, 이렇게 생긴 은하인데요. 여태까지 보던 은하랑 좀 다르죠? 예, 밝기도 좀 약하고 매시의 목록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은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매시의 85번입니다. 그 다음에 매시의 100번 전형적인 나선 은하죠. 나선 파리 뭐 여러 개 달린. 아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우리 은하는 어떤 은하냐에 대해서 얘기하다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었는데 예 이 이제 이런 은하 우리 은하가 원래는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이 나선 파리 여러 개인 스파이럴 갤럭시인 줄 알았는데 나선 은하. 근데
최근 이제 학계에서는 아, 이런 나선 은하가 아니라 막대 은하지 않냐. 막대 은하가 얘가 아마 M91이 막대 은하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 요렇게 생기지 않았냐, 우리 은하가. 이 영문으로 이제 바드, 바가 막대기잖아요. 바드 갤럭시라고 하는데, 네. 이 막대 은하, 우리 은하가 요렇게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는 김에 이래서, 예, 머리털 자리에 M91 막대 은하까지, 막대 은하도 봤고요. 아, 이거 너무 은하, 메시 몸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씩 찝기도 힘듭니다. 예, M88이 하나 있네요. 네, M88. 아, 이거 뭐, 그려놓은 것 같은 은하네요. 굉장히 풍성한 은하입니다.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있나요? M100을 안 봤나요? 아, M100 봤죠? 네. M98이 있네요. M98. 조금 특이한 은하네요. 네. 약간 사선에서 바라본 은하네요. 그죠? 예. 매력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M98. 요렇게 뭉쳐있는 은하가 뭔지 한번, 아, 이거 없네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예, 머리털 자리에 메시의 목록은 다 본 것 같네요. 힘들지만. 근데 메시의 목록뿐만 아니라 사실 어마어마한 은하들이 많아서 여기가 이제 은하들 천국이에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시의 목록을 대충 다 본 것 같으니까 머리털 자리는 넘어가고, 그 밑에 이제 처녀 자리가 있는데, 네, 이 처녀 자리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목동 자리에 아크투루스가 있었다면 처녀 자리에는 예, 스피카가 있습니다. 알파벨 목동 자리 처녀 자리 알파벨이고요. 일단 스피카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알파 벌지니스에서 이제 알파 한번 저기 처녀 자리에 알파벨이고요. 발 겉보기 등급이 1.05 등급이네요. 네. 이게 아크투루스보다 더 밝습니까? 아니죠. 예, 얘는 0점대죠. 0.15.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카와 아마 아크투루스가 봄철 별자리 중에 별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밝기를 가지고 있는 별들일 거고요. 이 스피카 처녀 자리에 대해서 이제 인포를 한번 보면, 인포 보기 전에 이것도 왜 처녀인지 한번, 네, 신화 그림만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한 건데요. 이것도 뭐 크게 연상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네. 다시 그겠습니다. 그냥 요렇게 생긴 별자리 모양을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그 켰다 끄니까 이제 두 다리에 이제 사람 형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학명은 벌고입니다. 벌고. 처녀 자리에 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M87. 얘도 은한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렇게 뭔가 구분이 안 되는 그냥 빛만, 빛으로만 보이는 은하들은 아마 멀어서 그런 걸까요? 색깔도 좀 누렇고.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M87.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M87? 여기 워낙 메시 목록이 많아서, 번호로 제가 뭐를 다 기억을 잘 못하네요. 찾아봐야겠습니다. M87. 아마 물이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네. 이 어떻게 찾나요? 아, 얘는 이름이 있네요. M87은 벌고 A라고 하는 벌고 A 갤럭시입니다. 보통 뭐 이런 A 이런 식으로 붙은 게 뭐냐면, 그 별자리에 대표하는 어떤 대상을 얘기합니다. 벌고 A 갤럭시 하면
이 처녀 자리를 대표하는 은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예. 그래서 M87 보셨고요. 이거 뭡니까? 은하에서 Z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촬영한 것 같아요.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이거 어떻게 촬영을 하죠? 그래서 이 Z선 이게 보통 Z선이 그 블랙홀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건데요. 은하 중심에는 보통 블랙홀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은하의 모든 별 모든 물질이 그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 중앙에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진 무게를 가진 뭔가 대상이 있지 않나. 근데 뭐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약간 그래서 이제 그게 블랙홀일 거다 뭐 이런 건데 점점 그런 학계 생각은 점점 더 이제 짙어지고 맞다 정설에 가깝다고 계속 게 굳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블랙홀의 이 양극지방에서 이렇게 Z선이 방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M87 은하에서 이렇게 Z선이 방출되는 걸 아마 찍은 것 같아요. 네, 멋있습니다. 저 Z선 맞으면 아마 죽을 거예요. 그 Z선 나오는 그 연장선상에 아마 저희 지구가 있었다면 저희 인류는 아마 없었겠죠. 예, Z선 때문에 살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막 그 아까 그 은하들 엄청 많은 그 구역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마카리안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마카리안 체인에 또 매심 공덕이 많으니까 이 보시면 막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은하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은하가. 그래서 거기에 은하가 M84, 86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번 볼까요? 어디쯤에 있는지. 아, 너무 많습니다. 머리털 자리보다 더 힘드네요. 찾기가. 방금 몇 번이었죠? 84, 86. 아, 이거는 좀 이따 봐야 되는데. 84, 86 어디 있나요? 84, 86이 이건가요? 그러네요. 네, 요 마카리안 체인이라고 나와 있는 은하네요. 이 은하 이름이 마카리안 체인입니까? 그건 아닐 텐데. 마카리안 체인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은하 단 은하 이 은하의 구성 뭐라 해야 되지? 이 체인 말 그대로 은하 체인인데 네, 은하 체인의 한 개일 거예요. M86이 아마 M86이 이걸 것 같고 그 옆에 M84가 이 녀석이지 않을까요? 맞네요. 네, 사진으로는 이 밝은 제일 밝은 두 개가 M84일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봄철 대상 중에 은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름도 이쁜 솜브레로 은하입니다. 아까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짠!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M104번 솜브레로 은하입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보면 처녀자리 밑부분에 있어요. 까마귀 자리하고 처녀자리 경계상에 딱 걸려있는데 네. 까마귀 자리에도 하나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네. 그죠? 까마귀 자리 볼 것도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 솜브레로 은하의 설명을 보시면 일단 모양은 다시 보시겠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고 네, 이건 이 대상은 너무너무 멋져서 아마추어들이 아마추어 망원경으로 봐도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옵니다.
뒤에서 혹시 DSS 사진 멋있나 한번 볼까요? 네. 아, 이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물론 이 하얀 뿌연 이 은하핵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빛은 조금 이거보다 약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입니다. 중간에 띠 쫙 두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녀자리까지 알아봤고 처녀자리에서 이 못 본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매실 목록은 그래도 좀 다 보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M5859 이게 58이구나 5859608990 이렇게 있죠. 하나씩 하나씩 일단은 예, 사진만 보는 식으로 할게요. 네, 스파이럴 갤럭시 멋있네요. 이것도 58M 메시의 목록 58번입니다. 네, 그렇고 M59 네, 이거는 아까 벌고 A 갤럭시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M60 찍기도 힘듭니다. 아, M60 찍어줘야 되는데 나 왜 M60 네, 사진에서도 아까 두 개 겹쳐 있었죠. M60과 NGC4647이라고 하네요. 뭐가 M60이고 뭐가 NGC4647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워낙 은하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네, 실제 망원경을 관측할 때도 내가 지금 관측한 대상이 그 대상이 맞나 막 이런 생각 헷갈립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M89 네, 아이고 M89 네, 은하들이 굉장히 얘도 독특하네요. 이런 은하를 또 지칭한 게 엘립티컬 갤럭시라고 합니다. 엘립티컬 갤럭시. 이게 한글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엘립티컬. 아, 이걸로 바로 볼 수 있구나. 타원형의, 아, 엘립티컬이 타원형이군요. 타원형 은하네요, 말 그대로. 타원형 은하. 뭐 나선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타원형 은하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M89 그 다음 M90 아이고 네, 이게 M90 네, 이쁘네요. 이 은하, 멋있는 은하들이 이렇게 한 곳에 다 뭉쳐 있으니까 약간 이 감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좀 잘 퍼져 있으면 더 나을 텐데, 그죠? 이렇게 해서 메시의 목록은 대충 다 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메시의 목록, 이 NGC 목록도 메시의 목록만큼 아름다워서 여기 네이밍 있는 거 하나 있는데 하나 보고 갈까요? 시암에스 트윈이라고 하는 갤럭시인데 이게 아마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개가 아마 이렇게 뭉쳐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은하 두 개가 이게 실제로 거리상으로 뭉쳐 있는 건지 우리가 보는 그 시선 사이에 이렇게 두 개로 그냥 겹쳐 보이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아메스 트윈이라고 하는 은하네요. 네, 인포에 보면 얘기가 나오려나?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해석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네,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메시 목록을 다 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죠? 예. M60을 봤습니까, 저희가? 아, 예, 봤죠, 아까. 예. 얘도 크게 나오는데 뭔지 한번 볼까요? 이 아까 그 타원형 은하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름이래 봄철 별자리 메인 별자리인 이 목동자리부터 시작해서 옆에 사냥개자리, 머리털자리, 처녀자리까지 봄철 메인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멋진 솜브레로 운하를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